되게 우리 동시대 얘기고 우리 이웃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또 우리 한국 이제 우리 이렇게 뛰어난 또 앙상블의 배우들이 그걸 되게 실감나게 표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우리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분위기의 어떤 톤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그냥 짐작만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수상 여부를 떠나서 전 세계의 동시대의 많은 관객들이 그렇게 호응을 해줬다는 것. 그게 사실 저는 되짚어보면 가장 큰 의미고 기쁨이고 왜 그렇게들 호응을 여러 나라에서 다 관객들이 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적 거리를 두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저의 일은 저의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질문해 주신 기자분이나 또 많은 평론가분들이나 또는 관객 여러분들이 왜 그랬을까 왜 세계적인 호응을 얻은 걸까 부분을 아마 평가해 주시고 자리매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빨리 다음 작품을 열심히 한 줄 한 줄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게 뭐 늘 20년간 그래왔지만 그게 이 영화 산업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약간 게릴라전이라고 할까요? 다른 뭐 거대 스튜디오들이나 그 뭐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들에 비하면 훨씬 거기에 못 미치는 예산으로 대신 이제 열정으로 저희는 뛰면서 코피를 흘릴 일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인데 뭐 실제로도 코피를 흘리신 적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인터뷰가 한 600회 이상 Q&A 관객과의 대화도 한 100회 이상 했었고요. 똘똘 뭉쳐서 팀워크로 그 물량의 열쇠를 커버하면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스튜디오는 또 왜 이렇게 많은 또 예산을 쓰고 그게 좀 약간 낯설고 이상하게 보인 적도 있었는데 와 이런 식으로 작품들을 되게 깊이 있게 밀도 있게 검증하는구나. 2017년 옥자 끝났을 때 이미 번아웃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또 이 기생충이 너무 찍고 싶어서 없는 기세를 그냥 영혼까지 긁어모아서 작품 찍었고 촬영 기간보다 더 긴 오스카 캠페인도 다 소화를 했고요.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침내 좀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아 끝이 나는구나. 예, 노동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좀 쉬어볼까 생각도 좀 있는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네? 몇 시간 전에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좀 쉬라고 대신 조금만 쉬어라 뭐 나도 그렇고 다들 차기작을 기다리니까 조금만 쉬고 빨리 일하라고 이제 문자 아니 그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1999년에 데뷔를 했는데 20여 년간 이제 눈부신 발전이 있었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젊은 감독들이 뭔가 좀 이상한 작품, 뭔가 좀 모험적인 시도를 하기에는 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 그래서 재능 있는 친구들이 산업으로 이렇게 흡수되기보다는 그냥 독립영화를 만드는. 그래서 이 독립영화와 산업의 어떤 뭐라 메인스트림이라고 칭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렇게 좀 평행선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2000년대 초 프란다스에게나 살인의 추억을 찍고 그랬던 당시에는 서로 간에 좀 독립영화와 이런 메인스트림 또는 이런 쪽의 어떤 뭐랄까 상호 침투 내지는 좋은 의미에서의 그 다이나믹한 충돌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더 도전적인 영화들을 더 산업이 이렇게 깨어나야 된다, 수용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많은 재능들이 이곳저곳에서 꽃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산업과의 좋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5월 깐느부터 이제 이번 오스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 이벤트, 물론 경사죠.
있다 보니까 어떤 영화사적 사건처럼 뭐 물론 기억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영화 자체가 기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시간이 흐를수록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배우들의 어떤 멋진 아름다운 한순간의 연기, 또 우리 뭐 촬영팀 모든 스태프들이 만들어낸 어떤 장인정신으로 만들어낸 그 장면 하나하나들, 또 제가 그 장면에 들어가 있는 저의 하나하나의 고민들, 이런 것으로서 올해 영화 자체로서 많이 기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